네,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3년 네, 여자 체조 세계 선수권 대회 개인 종합 은메달을 딴 브라질의 레베카 안드라제 선수 경기 보여드릴게요. 자,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에요. 자, 띵틀. 자,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지금 청페이 기술을 띄었죠. 레베카 선수. 자, 라운드업해서 네, 몸을 틀어서 한 바퀴 반. 네, 착지에서 약간 예, 움직였지만 네, 5.6의 고난도의 네, 청페이 기술을 띄었어요. 예, 띵틀에서도 이제 금메달을 딴 선수죠. 도쿄에서 개인종합 은메달, 아, 지난해 월드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예요. 자, 이번에는 2단 평행봉. 네, 상봉으로 바로 올라가고요. 네, 360도 틀고 파이크 드가체프 2난도, 탑 D난도로 내려갔어요. 자, 상봉으로 네, 발루인 2난도로 올라갔고요. 네, 방향 틀고 네, 파이크 얘가 2난도에는 이제 D난도로 하향 조정됐죠. 자, 풀 인에서 네, 월면 돌기 착지 깨끗합니다. 네, D난도로 내렸어요. 이 선수도 거의 뭐 실수가 없는 선수예요. 네. 지금 거의 3년 동안 거의 여자 종합에서 항상 포디움에 드는 선수. 내년 파리까지, 지금 올해 24살인데 내년 파리까지도 네, 금메달을 좀 노릴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. 시몬 바일스의 강력한 라이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자, 띵틀보다는 좀 성적이 예, 좀 적게 나왔네요. 14.500. 자, 이번에는 세 번째 평균대. 자, 2라운드까지는 2위를 달리고 있는 레베카 선수예요. 자, D난도로 네, 마운트 했고요. 네, 방향 바꾸는 D난도 점프에서 흔들렸어요. 네, 레이아웃 소란되고 레이아웃 신난도. 약공 중돌기 D난도, D난도 점프. 좀 평균대가 약한 좀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내 종목 정말 골고루 잘하는 선수예요. 아, 네, 이난도 점프 약간 흔들립니다. 네, 디난도 카트윌 살짝 흔들리고요. 좀 살짝 네, 지금도 예, 방향 바꾸기도 약간씩 흔들린 점이 좀 있네요. 개인 종합에서 한 종목 실수를 하게 되면은 좀 충격이 크죠. 네,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긴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. 자, 내리기. 네, 더블 파이크. 자, 저 표정이 별로 그렇게 썩 밝진 못하죠. 항상 밝은 선수인데 네, 성적이 썩 그렇게 예, 13.500. 지금 점수가 제일 안 좋게 나왔어요. 지금 평균대가 네, 마지막 본인의 주종목 네, 마룬동. 이 선수 띵틀하고 마룬동 이렇게 뛰는 종목이 강한 선수죠. 자, 만회해야 됩니다. 지금 세 종목까지 3위를 달리고 있는데요. 자, 프런트 레이아웃. 자, 월면 돌기. 예, 착지 좋았습니다. 자, 추소비티나.
아, 지금 무스타피나 굉장히 예, 좋습니다. 지금 좀 음악이 잘안 들리실 거예요. 예. 네, 더블 레이아웃. 지금 다운받은 영상이 지금 음악이 그렇게 크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마지막. 큰 실수 나왔어요. 네. 더블 파이크죠. 자, 마지막에서, 이런 실수 잘안 하는데, 레베카 선수. 아쉽네요. 네, 잘 해놓고, 마지막에 좀 힘이 빠졌을까요? 자, 디펜딩 챔피언. 자, 페널티가 0.3이나 나왔네요. 자, 레베카 선수도 그 점이 약간 좀 의아해하는 것 같은데, 자, 이렇게 되니까 시몬 바일스 선수가 여섯 번째 월드 타이틀을 가져갑니다. 자, 2년간 월드에 안 나왔었는데, 복귀하자마자 네, 디펜딩 챔피언 레베카 선수를 제치고 여섯 번째 월드 타이틀을 가져가는 그 기록을 가져가네요. 네. 하지만 레베카 선수 뭐 변함없는 예, 세계 최고 레벨의 그런 기량을 보여줬어요. 아무래도 시몬 바일스 선수가 좀 넘사벽이긴 하죠. 하지만 내년 또 파리 올림픽에서 좋은 승부를 좀 가질 수 있는 시몬의 유일한 라이벌이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